안녕하세요. 마이뷰티 아이즈입니다. 성형 없이 남몰래 잘생겨지고 싶으신 남자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남자 속눈썹 연장하기입니다. 이제는 남자들도 관리하는 세상. 확실히 주변에 제 남사친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제발 좀 너 외모에 신경 좀 써줘 할 만큼 정말 외모에 하나도 신경 안 쓰던 애들이 성인이 되고 연애도 하면서 점점 자기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여러 방송에서도 남자들 피부 관리, 그루밍하는 법 등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 자연스럽게 외모에 관심을 갖는 남자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로션도 바르고 팩도 하고 외출할 때 선크림은 필수인 남자분들이 점점 생겨났죠. 어머 그래 남자 자기관리?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 근데 아니 진짜로 속눈썹 펌 연장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라면서 의심하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남자분 속눈썹이 싹 올라가 있어서 혹시 펌을 하신 건가?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 수줍어하시면서 사실 얼마 전에 속눈썹 펌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바로 이건 콘텐츠 각이다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 지금은 펌이나 연장하는 남자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펌이랑 연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우선 그나마 쉽게 볼 수 있는 케이스로는 속눈썹이 너무 처지면서 눈을 찌르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심하면 각막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술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 주위 여자분들의 권유로 속눈썹 펌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남자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 일할 때도 몇 분 계셨고요. 또 연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취업 면접이나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간단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미지 변신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처음으로 눈 딱 한번 감고 도전하시다가 만족도가 높아 꾸준히 받기도 하시고요. 또한 졸려 보이는 눈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눈썹 연장을 통해서 좀 더 또렷한 눈매를 만들 수 있어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또 요즘은 바디 프로필 찍는 게 트렌드잖아요. 열심히 몸 예쁘고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왕 사진 찍는 거 얼굴도 잘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이때 속눈썹 연장을 하면 사진 찍을 때 눈이 진해지면서 아주 그냥 막 얼굴, 몸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사진이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고 특별한 사진을 찍는 일이 있으면 이벤트로 속눈썹 연장을 받기도 하세요. 이제 제 말에 신빙성이 좀 생기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킹가민가 하시나요? 그렇다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직접 남자분을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신데 특별히 속눈썹 연장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곧 사진 촬영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진이 좀 잘 나왔으면 해서요. 아 그렇군요. 그럼 특별히 원하시는 눈 모양이나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인상 같은 부분이 있을까요? 티나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지금보다 눈이 좀 더 또렷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술 들어가 볼게요. 짜잔! 조금 더 또렷한 인상으로 변하기를 원하셨던 오늘의 모델님. 엥? 뭐야? 생각보다 티가 잘 안 나서 이게 붙인 건지 뭐란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비포 사진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제 비포 애프터 차이가 확실히 좀 보이시나요? 확실히 눈 자체가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속눈썹 연장이랑 스타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컬과 길이 두께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정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제이컬 0.07mm로 길이는 최대한 진모의 본래 길이에 맞춰서 베이스는 9mm로 들어갔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100%로 들어가면 눈이 너무 진해져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60%만 시술이 들어갔고요. 모양은 본래 모습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8mm를 묻혀서 자연스럽게 연출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컬과 길이, 두께를 사용했지만 원래 처진 속눈썹보다 살짝 올라가면서 또 진해 보이죠? 전에는 살짝 사나운 느낌도 있었는데 연장을 하니까 인상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아주 그윽하면서도 순딩순딩하면서도 또 또렷해요. 이번에는 옆모습을 보실게요. 그냥 대한민국 보통 남자들과 같은 평범한 눈이죠? 그런데 지금은 속눈썹이 살짝 올라가니까 앞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자연스럽고 티 안 나게 뭔가 멋있어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또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변했으니까 만족도는 최고였고요. 그런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모델님한테 직접 소감을 들어야겠죠? 처음 도전해본 속눈썹 연장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여자들처럼 티가 많이 날까봐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네요. 뭔가 이미지도 좀 변한 것 같고요. 혹시 어디 눈 찌르거나 불편함 없으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게 가벼워요. 그럼 오늘 남자 속눈썹 연장 성공! 실제로 모델님한테 시술을 어떤지 물어봤었는데요. 이렇게 속눈썹 연장을 받는 게 아무래도 처음이라 불편할까봐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물감도 없고 가벼운 게 생각보다 아무런 느낌이 안 나서 놀라셨다고 해요. 거짓말 안 하고 저도 모델님도 굉장히 만족한 남자 속눈썹 연장 아주 그냥 적극 추천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일상이 된 마스크는 눈만 보이기 때문에 마기꾼이라는 웃기고도 슬픈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제는 여기 요 윗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사람의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원장님들도 또는 혹시 거기 지금 보고 계시는 남자분들도 속눈썹 연장은 더 이상 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원장님들은 남자 속눈썹 연장 스타일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남자분들도 당당하게 시술받고 매력 한 스푼 더 하자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